안녕하세요. 오늘은 10번 하나님만 예배해요에 대해서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즉 넌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. 예, 예.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.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아멘. 예예. 그런즉 넌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. 예예.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.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아멘. 예예. 예.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. 예예. 예.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.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하면. 예예. 예.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 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. 예, 예.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.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아멘. 예, 예. 여러분 오늘 외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구약 2번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. 끝까지 잘 외울 수 있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.